에도 방송을 열심히 켜고 있는 시청자 수는 어떻게 하려고 연휴 중에도 그냥 관계없이 내 방송 켜고 있는 지태님 방송이에요. 자, 사진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어그로 사진은 이거. 여러분들, 제가 안타깝게 영화 시사회는 못 봤거든요? 영화 시사회는 못 봤는데, 시크님 어서와요. 그 추석 연휴이긴 한데, 이번 주 교육방송은 예정대로 해요. 예정대로 교육방송을 하고요. 어차피 저는 오늘까지는 서울에 있거든요. 오늘까지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오늘까지는 교육방송 예정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4일, 5일, 6일에는 서울에 없어서 아마 그 정규방송은 없을 거예요. 정규방송은 없고, 만약에 내가 이제 그 4일, 5일, 6일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지방에 가서 좀 약간 잠깐 내가 좀 혼자서 약간 조용히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방송을 켜는데, 그게 아니면 방송을 못 켜요. 사실상 방송 못 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4일에는 외갓집에 가고, 이제 5일하고 6일에는 그 친가 쪽 식구들하고 그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을 가서 그 이제 그거를 봐요. 그 근데 이제 가는 지역이 그 영덕군 강구면이라고,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그 흔히 영덕 대게마을로 그 유명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만약에 혼자서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 좀 많이 신경 안 쓰고 좀, 아니면 뭐 좀 친척들하고 같이 어딜 가더라도 조금 거리에 떨어진 데에서 좀 방송을 켤 시간이 있을 법한 코스가 딱 두 중 하나밖에 없거든. 셋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주황산, 하나는 그 영덕 그 대게 시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바닷가. 일단은 아마 방송은 못 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다시 방송을 켤 거예요. 갔다 오면 방송을 다시 켤 거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진행하는 교육방송 오늘 예정대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이제 오늘 영화 남한산성이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진행을 해볼 거고, 병자호란 그러니까 호란 전후의 시대적 배경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원래 좀 다른 요일에 좀 진행할까 했던 그 인문지리학 컨텐츠는 이번 주에는 없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일단 그 서울에 없는 시간 동안 원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땐 준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교육방송이 좀 빡세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는 역사 속의 비선실제를 할 건데, 그 전날에 한글날 관련 방송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할 컨텐츠, 자, 하게 된 왜 오늘 하게 되느냐, 배경은 영화 남한산성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남한산성에 대한 한번 이거 메인 예고편 한번 보고 갈게요. 그 메인 예고편은요, 이거는 그 저작권이 프리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는 저작권이 좀 프리이기 때문에 좀 켜도 되거든요. 이거는 괜찮아요. 좀 좀만 내릴게요. 성 밖엔 온통 적들이 깔렸다고 들었다. 전하, 속히 남한산성으로 옥체를 피하소서. 전하. 세자를 보내라고. 세자 저하를 불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전하,
명기는 지금 세자 전하를 욕보이고 나아가 전하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명기의 불을 지금 세자 전하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만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살고자 한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그럼 그 어쩌라는 것이냐?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도대체 지수입니다.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발 공격을 멈추시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안에 모두가 살 수 있다. 개봉을 했고요. 뭐 아마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은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으니까 추석 연휴니까 아직 그 못 봤을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심지어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시사회 이벤트 응모를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공짜표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어요. 못 구해가지고 어차피 근데 사실 시사회 티켓은요 보통 당첨이 되면요 두 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두 장이 나오고 어차피 시사회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게 두 장이 나오니까 저는 항상 고민이에요. 시사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네 이벤트 있었어요. 지난주에 응모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어저께 밤에 전국 동시 그 시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경우는 그 롯데월드 몰 그 시네마 아프리카 이벤트면 방송 켜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냥 그 이벤트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롯데월드 몰에서 그 서울은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그 판교 현대백화점 시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했는데 일단 떨어졌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언제 이거를 그 영화를 봐야 될까 그거에 대한 약간 고민거리와 그리고 사실 시사회를 붙어도 고민이에요. 두 장을 주잖아요. 그럼 누구랑 가? 나 누구랑 보러 가야 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러 갈 사람이 그 딱히 없으니까 솔로가 문제죠. 참 이런 게. 아 물론 저는 이게 지금 입장이 이거는 지금 요즘 입장은 그 솔로인 것도 아니고 솔로가 아닌 것도 아니고 게스트 역시. 아니 근데 아직 언제 보러 갈지는 제가 일단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남한산성에 관련한 좀 그 아니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안 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영화 스티커스에 나오는 거예요. 영화 스티컷에 그 당시 눈이 펑펑 내리는 상황에서의 그 난문을 그 걸어가는 거 아닌 것도 아니라는 누가 주의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어쨌든 그 수상하다고요? 자 어쨌든 뭐 중간중간에 내가 그 사실 이번 그 이야기에는요 제가 남한산성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약간 그거 관련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얘기를 섞을게요. 그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호란의 그 배경들을 보려면요, 사실 진짜 좀 넓은 범위로 그 따지는 거면요, 예? 무조건 있다고? 그 좀 넓은 범위로 따지면 임진왜란 직후 시대부터 효종 시대까지 쭉 가요. 효종 시대까지 쭉 그 갈 정도로 그 효종 시대까지 갈 정도로 약간 그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조금 짧게 보자면, 약간 짧게 보면 그 뭐냐, 그 시대부터 저기 광해군 즉위 시대 때부터 그리고 그 효종 시대까지 보는 거고, 진짜 호란 시대까지만 보려면 딱 인조 시대만 보면 돼요. 네, 새로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그 잠깐만요. 그래서 그 좀 약간 짧게 보면 인조까지인데, 저는 좀 약간 범위를 좀 약간 넓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제 방송 분량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 분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걸 맞출게요. 자, 일단은 임진왜란 때 영화 대립군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분조가 있었어요. 조선은 전란시에 대비한 분조가 있어요. 만약에 왕이 전란으로 인해서 변을 당하면 그에 대비해서 분조를 구축을 해요. 보통 이 분조를 이끄는 1순위는 세자예요. 1순위는 세자, 국본이고, 그 2순위는 세자가 없을 때 좀 이제 왕실에 좀 어른이 맡을 수도 있고 왕실의 종친이 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선조의 다음 임금인 광해군이 있어요. 근데 이 광해군이요, 사실 보면요, 조선시대 역대 군왕 말고요, 조선시대 역대 세자들 중에서 업적이 가장 많은 인물이 광해군이에요. 물론 이제 그 조선시대에 보면요, 세자 시절이 조금 길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양녕대군 좀 길었고, 근데 양녕대군은 폐세자 됐으니까 그 좀 빼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세자들 중에요, 좀 진짜 왕을 그 대리해서 대리청정을 좀 약간 해봤다 하는 세자들은, 가장 최초의 그런 케이스는 문종이 있어요. 왜냐면 세종이 재위기간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세종은 또 학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는 세자한테 정치를 맡겼어요. 그래서 문종은 세자 시절 때 그런 그 이런 뭔가 행적이 있고요. 그 다음 시절에 있었던 세자가 바로 두 번째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뭔가 좀 세자들 중에 업적이 좀 있었다 싶은 인물은, 그러니까 세자 시절 좀 길었던 인물, 소현세자는 조금 애매해요. 소현세자는 조금 애매하고, 경종,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좀 세자 시절이 길어요. 왜냐면 그 경종은요, 장희빈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자 시절 좀 길어요. 그래서 경종이 좀 시절 길었고, 사도세자 좀 길었고요, 정조도 대리청정했고, 그 다음에 별로 없어. 그 다음 세자들은, 그 다음 세자들은 그냥 왕 밑에서 충실히 그 왕이 계승 수업을 받다가 그냥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인종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인종이 사실 좀 어리죠.
어쨌든 그래서 광해군이 근데 왜 광해군이야 광해군 보통 그 왕자들은요 그러니까 왕족들한테 내려지는 칭호가 군이에요. 왕족들한테 내려지는 칭호가 군이고 그리고 그 중전의 그 아들들에게 그 내려지는 칭호가 대군이거든요. 중전의 아들들한테는 대군 칭호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그 잠깐만요. 하디슈가 없어졌네. 중전의 아들들은 대군이고 그리고 후궁의 아들들은 보통 군의 칭호를 줘요. 군의 칭호를 주는데 왜 광해군이 세자였으면서도 군의 칭호를 받았냐 하면요, 광해군은 선조시대의 중전의 소생이 아니에요. 공빈 김씨라고 있어요. 공빈 김씨가 그러니까 선조의 후궁들 중 제일 윗서열의 후궁이었거든요. 제일 윗서열의 후궁이었고 그리고 그 선조의 후궁들 중 제일 이쁨을 받았던 후궁은 인빈 김씨예요. 인빈. 그리고 공빈이 그 드라마 허준에서는 사실 그 공빈 김씨가 은근히 좀 비중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공빈이 그때의 공빈 역할이 사실 좀 배우가 좀 이뻤어. 물론 이제 허준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 시청률이 엄청나게 그 높기는 했었지만 그 거기에 이제 출연했던 그 예진아 씨, 황수정 씨가 이제 그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그 아 1년 뒤죠. 1년 뒤에 그 약물 복용 잘못했다가 사실상 그 연예계 생명 끝났었죠. 어쨌든 그래서 허준이라는 드라마는 그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요즘 그 뭐냐 MBC 그 유튜브에서 그 해피타임 명작극장 막 그런 거 올려요. 그럴 때 막 그 뭐냐 그런 그 다시 보기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면 뭐 도움 되기는 해요. 그렇고 어쨌든 공빈 김씨 소생의 아들 중에 맏아들은 임해군이에요. 근데 임해군은 왕으로서의 그 인성 점수가 0점이었어요. 그냥 제멋대로 포악하는 행동하는 그런 포악한 인물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임해군은 있었어. 임해군이 그랬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광해군. 그 유명한 광해군이에요. 근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드라마 허준에서 그 캐릭터로 표현돼요. 그 어릴 때 좀 무거운 그 병을 앓았다가 허준에 의해서 쾌차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 광해군은 허준을 많이 신임을 하고 그 나중에 선조가 죽을 때요.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즉위를 했는데 보통 그 임금을 모시는 어의는 그 임금이 승하를 하면 그 처벌을 받았거든요. 막 심하게는 그 침을 놓는 손목을 자르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뭐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보통 그 보통 그런 연유로 유배를 가면 한 2대가 지날 때까지 복권이 안 돼요. 왕이 2대가 지날 때까지 복권이 안 돼. 그래서 그 대장금의 경우도 중종의 그 어의였지만 그 대장금 그 원래 본명 서장금이죠. 어쨌든 그 대장금도 그 왕의 중종의 주치 그 어의였지만 그 이제 원래 그 체포령 이런 거 내렸었죠. 복권이 안 되다가 명종 때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죽어야지 복권이 돼. 어쨌든
그랬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정도. 하여간 그 시대에요. 그 시대의 광해군은 나름 좀 그 점수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일단 그때까지 적자가 없었고요. 그 문제는 그 임진왜란 전후로 그 명나라가 황제가 만력제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 0시 지났어요. 버튼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그 만력제도 그 명나라에서 당시 그 황제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컸어요. 문제가 좀 컸고, 선조가요 적자가 없었어요. 선조가 적자가 없었으니까 그런 세자 후계자 책봉 문제로 좀 그런 많이 흔들렸던 때예요. 많이 그런 흔들렸던 때고, 사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세자 책봉에 대한 대세론은 광해군 대세론이 좀 컸어요. 대세는 광해군. 그런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조는요 서열이 더 낮았던 그 임빈 김씨를 좀 이뻐했어. 임빈 김씨 소생의 의양군하고 신성군을 내친 그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좀 그때 애가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서인의 그 수장 중 한 명이었던 송강 정철이 있어요. 호가 송강이고 이름이 정철이고 그 율곡 이의 그 약간 제 직속 제자까지는 아니긴 한데 약간 율곡 이하고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정철이요 그 사람이요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그 관동별곡 나오잖아요. 그 관동별곡 그 저자예요. 그리고 그 3위곡 만백성에게 고하노니 사랑하며 살지어다 그 서문탁씨의 노래 말고. 어쨌든 그 정철이 전하 세자를 책봉하시어 유사시에 대비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다가 임빈 김씨한테 찍혔거든요. 그래서 정철은 그때 정치적으로 숙청이 됐어요.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분조를 하게 되면서 그 광해군한테 분조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임해군한테 맡기기엔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 실제로 임해군하고 순하군은요 그 이제 회령까지 피난을 가요. 함경북도 제일 북쪽에 있는 동네인 회령까지 가요. 근데 그 회령까지 가서 백성들을 막 괴롭히다가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임해군하고 순하군을 잡아다가 왜군한테 바쳐요. 그럴 정도로 군왕의 자질이 없는 애들이야. 임해군하고 순하군은. 사실 그때 광해군이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성인으로 넘어갈락 말락한 나이였는데 광해군은 그때 단순한 세자도 아니고 분조를 맡게 된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광해군은 인기는 많았어요. 인기는 많았는데 임진왜란 때 그렇게 분조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광해군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선조는 광해군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인조도 그 소현세자를 좀 질투를 하게 돼요. 자, 그렇고요. 사실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요 그 조선의 왕들 중에서요 전쟁터에 나가본 왕들이 있고 안 나가본 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은 거의 그 고려시대 때도요 고려시대 때도 태조 왕건하고요
혜종? 정종? 광종 정도나 약간 그 전쟁을 약간 겪어본 왕들이에요. 그 후삼국 시대. 근데 하물며 통일 전쟁도 거치지 않은 조선이 조선이 그 왕을 그 전쟁을 겪어봤다는 그 왕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단 태조 이성계야 그 고려의 장군 출신이었으니까 뭐 백전 노장이었다 쳐. 그리고 그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요 그렇게 뭔가 전쟁에 그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딱히 없었어요. 전쟁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따라다니는 왕들이 없었어. 그나마 이성계의 아들 중에 태종 이방원 정도만 그나마 좀 군사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성계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군사적인 재능이 좀 좋아가지고. 그런데 태조하고 태종을 빼면요 조선시대에 그 전쟁을 나가본 왕이 광해군밖에 없어요. 뭐 선조나 인조 같은 경우는 농성전은 해봤지만 그 농성전 말고요 진짜로 그 전쟁터에서 전쟁 뭔가 그 조그만 부대라도 지휘를 해본 사람이 태조, 태종, 광해군 밖에 없어요. 그 정도이고요. 그래서 선조의 아들들 중에서 왕실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수행한 사람도 광해군 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선조가 중전을 새로 책봉을 해요. 광해군보다 나이가 어린 인모광후가 그 중전이 돼요. 그래서 그 인모광후가 이제 선조와의 관계에서 영창대군을 낳아요. 이름이 영창이죠. 군대에서 영창이란 단어를 쓰면 딱히 좋진 않은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세요. 여기 남한산성이요 옛날에 육군교도소가 있던 곳이에요. 남한산성이. 그래서 군대에서는 남한산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용어로 쓰여요. 그 영창은 일종의 그 군대에서 그 지역 경찰서 같은 개념이거든요. 뭐 송파 경찰서, 강남 경찰서 뭐 이런 것처럼 그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좀 약간 그런 그 지역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있잖아요. 그런 경우고 영창은 육군교도소는 말 그대로 교도소예요. 구치소 교도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국군교도소라고 해가지고 그 육해공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어요. 지금은 남한산성에 없어요. 근데 그 군대에서 너 교도소 가고 싶니? 약간 그런 그거에 대한 은어로 너 남한산성 가고 싶니?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한산성 프리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선조는 걔를 세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야. 적자니까. 그래서 선조 일파를 그러니까 선조를 좀 약간 선조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이 소북이었고요 기존 세자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북이었어요. 그렇게 갈라져요, 붕당이. 그래서 선조는 광해군을 어떻게 좀 잘라내고 싶은 그런
그 건덕지를 찾고 싶었는데 광해군이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잘했어. 거기다 영창대군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명나라도요, 사실 광해군을 세자로 체포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았을 정도예요. 하여간 근데 그래서였는지 선조는 일단은 세자 책봉은 광해군을 임진왜란한테 해놓고서는 죽을 때까지 후계에 대한 확정을 미루고 있다가 죽을 때나 되어서야 그 교지를 남겨요. 보위는 광해군에게 맡기노라 하고 꼴까닥 그 죽어요. 그리고 광해군한테는 임모광후랑 영창대군을 잘 보살필 것을 명령을 해요. 그런데 선조가 죽고 나서 소북의 지도자였던 유영경이 선조의 교지를 자기 집에다 숨겨요. 그래서 왕이 계승 과정에서 신료들이 다음 왕이는 누구가 다음 보위는 누가 이어야 됩니까 하고 하니까 그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져가지고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왕실의 어른인 임목대비가 임목왕후가 한글로 교재를 써가지고 광해가 계승을 하게 허락을 해요. 그리고 광해군은 원래 처음에는요 그 파벌 따라 등용을 안 하려고요. 광해군은 그래도 처음에는요 좀 골고루 등용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광해군은 나름 현실적인 정치가였거든. 그런데 그 정인홍하고 이첨 등의 그런 대북 세력들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광해군의 불안감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게 뭐 봉산 옥사 그리고 김직재와 신경의 옥사건 개촉화오 등이 있거든요. 봉산 옥사는요 임해군하고 순하군이 제거된 사건이고 개촉화옥은 영창대군이 죽은 사건이에요. 어쨌든 그 임진왜란 시기에 또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을 정도로 그때 그 이후 선조는 자기 왕위를 좀 지키려는 약간 그런 컴플렉스적인 약간 심리적인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광해군도 이런 그 대북 애들이 좀 주작을 하다 보니까 그 그런 노이로즈에 시달린 거예요. 컴플렉스에. 그래서 왕권을 위협할 만한 그 징후 현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라 친국을 실시하라 해서 그 국문 있잖아요. 친국. 그 친국을 열어가지고 가차없이 응징을 하고 그리고 결국 정인홍 등 대북 세력한테 권력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임해군은 독살되고요. 임해군은 독살되고 그리고 그 능창군이 있어요. 능창군은 임해군의 아들이에요. 임해군의 아들 능창군도 유배되고요. 그리고 역시 어쩌면 능창군보다도 나이가 어릴 수 있는 이복동생 영창대군은 유배. 그리고 능창군하고 영창대군 둘 다 유배 후에 죽였어요. 이게 개축화옥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 임목대비하고 그 관련된 그 이야기 인종반정까지 일어나는 그 시대의 그 이야기가 그 고전 중에 있죠. 개축일기 고전 소설 중에 있어요. 그 고전 문학 중에 개축일기가 있어요. 임목대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임목대비는 그래서 폐서인이 돼요. 폐서인 돼서 지금의 덕수궁이 있는 경운궁의 유폐가 돼요. 물론 직접 뭐 교사했다는 사료는 없고요. 서인, 남인, 대북, 소북 그리고 광해군의 친인척들까지 전하 대비마마를 폐서인 하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또 단행을 했어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어쨌든 광해군은 좀 약간 그런
그 가족 관계 관리는 좀 못했어요.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인데 수신제가를 못했어요. 제가를 못한 거야 광해군은. 치국 평천한 좀 할 뻔했는데 제가를 못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광해군은요 이제 즉위 직후부터요 그런 주변 국가들의 외교 에 그 좀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 주변 국가들과의 그 외교 과정에서 일단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유 중 하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꼴까닥 했잖아요. 병으로 깨꼬닥 했는데 도요토미가 죽어버리면서 그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그 도요토미 정권이 순식간에 붕괴가 돼요. 그리고 그 도요토미 밑에 있던 그 무사들이 전부 다들 자기 그 봉건 세력으로 다 키워버리면서 그 다시 다 갈라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정권이 들어서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이제 그 다시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조선하고 관계를 좀 회복을 하고 싶다. 왜냐면 나는 도요토미 정권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광해군도 이제 그 전란 피해도 복구를 해야 되고 좀 그래서 싸워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적인 차원에서 그걸 좀 검토를 해요. 그래서 광해군 시대에 다시 조선 통신사가 파견되기 시작하고 일본과의 그런 문화 교류. 일본은 약간 우리나라가 선진 문화를 전수해 주는 쪽으로 그 문화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임진왜란을 겪었던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기유약조를 체결을 해요. 근데 이때 신료들의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대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은 북인 세력이에요. 그리고 북인들은 임진왜란 때요 은근히 의병장 배출이 많았어요. 의병장 배출이 은근히 북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뭐냐 북인들은 좀 이런 그 일본과의 외교 재개를 반대를 했죠. 그리고 어쨌든 기유약조가 그 체결된 이후 민겸님 어서오세요. 기유약조 체결 이후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하고 강화도 조약이 있을 때까지는 평화를 유지를 해요. 자 일본 쪽은 그래서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그렇게 약조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북쪽 외교. 북쪽 외교는요 밀정을 계속 투입을 해요. 밀정, 세작, 일종의 스파이죠. 스파이를 투입해가지고 그런 이제 좀 그 나름 대비해서 훈련을 좀 해요. 왜냐면 후금은 그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여진족은 조선을요 상국으로 섬기는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쯤부터 누르하치가 백두산 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백두산 쪽에서 일어나서 그 이제 뭔가 이제 점점 그 약간 많이 컸네 약간 이 정도로 하려다가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진짜 커버렸어요. 많이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광해군은 그에 대비해서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 조총수하고 포병을 그 양성하고 조총 쳐는 화기도감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은 임진왜란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런 자주국방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임진왜란 이후로 우리나라는 그 일본군이 그 쓰던 그 조총을 뺏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기술로 그 더 개량을 해서 더 좋은 조총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임진왜란 이후요 오히려
청나라보다도 조총을 더 잘 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그 조총병들에 대한 실력은 그 청태조 그 병자호란을 그 일으켰던 청태종 홍타이지도 그 우리나라 그 조선의 그 조총병 실력은 그 인정할 정도로 그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조총 부대에 그 당해봤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조총에 당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 그렇게 단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후금과의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조선한테 조선은 원군을 지원하여 임진왜란한테 명예개친 빚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구가 온 거야.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한테 구원을 받았던 그런 의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형식상으로 강홍립을 도원수에 임명해가지고 그 도원수에 임명해서 명나라로 보내요. 그런데 이후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해버려요. 후금에 항복해버리고 그 후금하고 그 조선 사이에 그런 연락을 주고받는 약간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은요 명나라가 원군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원군 보내줄게. 그리고 근데 강홍립은 전세를 봐서 유리한 쪽에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양쪽 부탁을 적정에 들어주는 선에서 중립을 유지해요. 실제로 그 평안도 철산 쪽에 철산 쪽 그 서해 바다에 가도라는 성이 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가도에 명나라 군사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허용해줘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은 후금이 서울까지 바로 내려올 경우를 방비할 것을 그런 강조를 해요. 그래서 광해군 시대에 사실 등용돼가지고 평안도 쪽 북방을 지키고 있던 장군이 바로 그 이괄이에요. 이괄의 이괄인데 근데 이제 그 인조 반정 때문에 이제 그때 이괄이 좀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이괄이 나중에 그 인조 반정 이후 반정 공신 그 인사 조치에 약간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버리면서 그리고 이괄의 난이 진압되면서 그 이괄이 지키고 있던 그 평안도 쪽의 그 북쪽 국방력이 많이 약화가 돼요. 이괄의 난이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병자호란을 앞두고 좀 뭐 믿을만한 군사 전문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인조의 눈에 찍혔던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요 이괄의 난을 진압했던 장군이 그 인조시대의 도원수를 맡았던 장만이 있어요. 그 장만이 정묘호란 때까지는 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만도 그렇고 그리고 역시 또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던 정충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그 장만도 그렇고 정충신도 그렇고 그 정묘호란 때는 살아있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죽어버린 거예요. 나름 군사적 전문가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임경업도 나름 그런 북방 그 군사적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임경업은 그 의주에 그 의주성하고 백마산성을 그 방비하는데 그 부릴 수 있는 병력이 고작 400명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인조 반정, 인조는요 원래 정원군 소생이에요. 정원군은 선조 후궁 인빈 김씨가 무려 다섯 번째로 나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로 즉위한 조선의 군조들은요 모두 인조의 핏줄을 타고 나있어요. 그리고 근데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의 혈통 직계는 그 헌종하고 철종에서 끊기고요. 우리 이제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은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아닌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후손이에요. 흥선대원군하고 고종하고 순종은 임평대군 후손이에요. 그리고 인조는요 다른 왕족들하고 달리 서울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지 못한 이유가 인조가 태어난 시기는 임진왜란 때 태어났거든요. 그 정원군이 그 해주로 피난 갔을 때 인헌왕후 구씨가 인조를 출산을 해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 왕기가 있다는 설 때문에 광해군의 경계를 받고 그래서 능창군이 죽어요. 그 인조의 형제인 그 능창군이 죽고 그 정원군도 화병으로 죽고 그리고 인조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헐리고 나서 지어진 그 궁터가 바로 현재 서울 역사박물관 옆에 있는 경희궁이에요. 그 서울 역사박물관 옆에 경희궁 있죠. 그곳이 원래 옛날에 인조가 있던 집이었는데 거기 헐려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서인들하고 결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요 그 대북파들은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그 반정 명분이었던 거는 그 폐모론 그 나름 그 뭐냐 모후벌인 모후 그러니까 모후서열인 그 대비를 폐비했다는 거야. 그 반정 명분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소북도 일부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인조 반정에 협력했던 사람들 중에 서도 북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제거된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냥 자기 서인 애들이 정권 잡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물론 서인도 그 병자 호란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좀 갈라지긴 하죠. 근데 이 종북을 그 중북파 숙청 과정에서 반정 공신 중에 한 명인 이괄에 대한 혐의가 이 공신들 사이에서 내분으로 이어졌고요. 파옥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이괄은 이게 위협을 느끼고 그 원래 이괄은 여진족을 막기 위해 조련했던 그 자기의 군사 1만명 평안도 병마 절도사였거든요. 그 1만명의 병사를 이끌고 서울을 함락해버려요. 그 조선시대의 내전을 보면 왕자의 난이 있고 왕자의 난은 근데 도읍 안에서만 일어났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리고 북방에서 일어난 조사이의 난, 이시의 난 등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에서 일어난 그 내전 중에서 유일하게 그 도성을 함락한 내전이 바로 이괄의 난이에요. 그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인조는 그 공주로 피난을 갔고요. 그리고 이괄은 그
광해군의 그 형제 서열 중에 있는 흥한군을 즉위시켜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군대를 모았고 그 지금의 무학제에서,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길마제예요. 근데 무학제 전투에서 그 장만이 이끄는 군대가 이괄의 군대를 격파를 해요. 이괄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 그 이괄은 이제 서울을 버리고 그 광주 목사를 죽이고 이천까지 가요. 근데 이제 이괄이 신복들한테 살해가 되면서 반란이 진압되고 흥한군도 도주하다가 잡혀서 죽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이괄의 난을 진압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괄의 난 때문에 이때 북방군대가 다소 그 동원되는 그 바람에 조선 북방은 방위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괄의 부하들 중에 그 살아남은 그 부하들은요 후금으로 망명해요. 그 중 한 명이 한윤. 되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한윤은 겨우 그 도망쳐가지고 이제 후금에 까발려요. 후금에 까발리고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 길을 그 알려줬다는 점에서 타격이 컸죠. 그런데 인조는 후금과의 외교를 끊어버려요. 외교를 끊고요. 모문용 휘하의 명나라 군대를 그 철산 근처에 있는 가도에 주류를 시켜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명분이면요, 후금이 굳이 조선을 쳐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조선을 굳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후금이 문제는 중간에 기근이 한 3년 동안 이어지고요. 그리고 원래 그 교역을 했던 그 명나라가 경제적으로 후금을 봉쇄를 해버려요. 봉쇄를 하는 마당에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좀 타개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청나라 그 후금은요, 만주족들은 그 전까지는 유목민족들의 그 특성들 있잖아요. 약탈 경제. 그냥 그 말 타고 돌아다니다가 좀 약간 먹을 게 많아지면 막 그 뺏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약탈 경제가 있었는데, 그 약탈 경제로 인해서 그 약탈 경제 때문에 좀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이괄의 난 때 도망친 이괄의 추종자들이 그 후금까지 가서 광해군은 이러저러해서 부당하게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혼내주세요 가한, 이렇게 그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누르하치는 그냥 좀 조용히 있었는데, 누르하치의 다음 황제인 홍타이지는 조선에 대해서 강경 대처를 하겠다 하고 그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그 광희군 시대 때는 그 조선이 방비가 어느 정도 강했는데, 당시 기금까지 겪었던 후금이 당장 전쟁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타이밍에 이괄의 난에 동원된 병력이 조선 북방 병력이었고, 그 관군이 그런 북방 병력들을 진압해준 덕분에 정유호란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호란 때의 지도. 1627년 1월 아민이 지휘하는 후금 병력 3만 명이 그 순식간에 남하를 했는데, 순식간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강홍립과 하준 등이 후금의 망명에서 앞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과레나를 진압하면서 슈퍼스타가 됐었던 도원수 장만이 막으러 나섰다가 오히려 평산에서 개성까지 후퇴를 했고요. 그리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가요. 그리고 소현세자는 전주에서 분조 활동을 해요. 이번엔 분조가 남쪽 전주로 가요. 그리고 나름 그 의병 활동은 있었는데 전세를 역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황주까지 내려온 후금 군대는 2월 9일에 이제 유해라는 부장을 강화도에 보내서 조건 제시를 하죠. 명예연호 천 개를 쓰지 않을 것과 그리고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그리고 조선은 또 조건을 걸어요. 후금이 즉시 철수한 뒤에 압록강을 다시 넘지 말아달라. 조선과 후금은 형제관계를 맺지만 다만 조선이 명과 적대관계를 맺진 않겠다. 그래서 1627년 3월 3일에 음력 3월 3일에 정묘조약이 체결이 돼요. 근데 조선은요 왕자를 차마 보내지 못하고 성종의 아들 운천군의 증손자인 원창군을 왕의 동생이라 하여 인질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후금은 그런 압록강인의 그 군대를 둔 그런 약간 약속을 깨요. 후금은 평안도 지역인 계속 약속을 깨버려. 그리고 1632년 후금은 이제 조선에 사신을 다시 보내서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바꿔라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조선은 이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그 세피에 대해서는 절충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랑캐랑 형제관계를 맺은 것도 굴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군신관계를 전환할 수 있겠는가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이따가 교육방송 끝날 때까지만 좀 버티면 저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이승엽 선수의 은퇴 기념으로 저 오늘은 홈런볼을 먹을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게 없네. 알림창. 대기화면 창이 없어가지고 잠깐 제가 지금 이걸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자, 그래가지고 군신관계를 전환하는 거를 결국 조선은 거부를 해요. 자, 근데 후금도 약간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후금은 이전까지 약탈경제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후금에서 청나라를 확대하면서 더 이상의 약탈경제는 어렵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명나라랑 무역이 단절되면서 몇몇 물건들은 거래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홍타이즈는 이번에도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군대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경자호란 전후로 청나라는 또 식량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조선도 심했어요. 조선도 첩보형 장수들을 국내 반란을 감시하는 용도로 파견을 하고 그리고 주요 장수들은 그건 감시 활동만 하다 보니까 군사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군단 지휘권은 서인 측근들한테 있고, 정작 각 지방을 지휘하는 임경업 등의 전문가한테는 제대로 사령관급 권한도 없고 군사적 지원도 별로 없었어요. 재정적 지원도 없었어.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임경업이 지키고 있는 군대 병력이 병사만 따지면 고작 400명이었잖아요. 그렇고요.
1636년 12월에 결국 홍타이즈는 뭐 용골대 마프타등을 그 지휘관으로 해가지고 그 만주족 몽골인 한족까지 되는 혼